네, 주차된 제보자의 차량인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응?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죠? 응. 어? 어? 또 났어요. 어디 쳤나 봐. 이 소리의 정체가 뭘까요? 어? 계속 나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어? 저요? 멧돼지가 왔나? 이제 저희 집 앞에 원래 주차를 해두는데 항상 주차를 해두고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제가 세차를 하러 갔는데 앞에 끌킨 자국이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이거든요. 저 범퍼 앞쪽을 누가 이렇게 긁어놨죠? 어, 저거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걸로 여러 번 찍은 것 같은데요. 어, 그렇네요. 위에서 밑에 팍팍 찍었네요. 아. 이야, 뭐예요? 저거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또는 주차를 삐딱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편해서 그래서 일부러 긁은 걸까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누가 악의적으로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제 찍은 것 같다. 이게 보통 주택가다 보니까 이제 주차 이런 것도 막 서로 먼저 되면 이제 임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차도 똑바로 잘 세워놨는데 저기 강아지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저 강아지가 목격자로서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어, 소리가 예, 범인은 다름 아닌 아? 얘입니다. 예. 아이고. 개요? 예. 개네요, 개. 멧돼지도 아니고. 이따만 개네요. 동네를 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가 제보자의 차량을 물어뜯은 겁니다. 발톱이 아니니 이거. 아,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저희 동네 고양이가 많거든요. 고양이가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아마 제 차 밑에 들어가서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따뜻한 을 찾아서 밑으로 해서 엔진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다가 또 거기서 앙앙 하는 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개가 고양이를 나와 나와 한번 붙자 그런 것 같아요. 하하. 근데 저 개는 찾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찾으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그냥 아 그냥 누가 이불로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개가 뭐 동물이 모르고 한 건데 뭐 굳이 찾아서 뭐 하겠다 싶어서. 네. 방법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좀 이쁘진 않지만은 그냥 타고 다니든가. 그냥 타라. 또 하나는 내 돈으로 고치든가. 내 돈으로 고쳐라. 또는 내 차에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뭐 일종의 내 돈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 차의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가 갑자기 여기서 펜벨트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본닛을 쿵쿵 그런 고양이가 빠져나갑니다. 네, 여러분 시동을 걸기 전에 가볍게 본네트를 통통 두드리는 운전 습관이 작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 2차로 지나고 있는데 빨간불이네요. 이제 속도를 줄여야죠. 멈추기 위해서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천천히 출발해야 앞차 브레이크 잡네요. 예, 하마터면 자전거와 충돌할 뻔했죠? 오호! 와. 3차로 달려오던 차가 저 뒤에서 빨간불이 속도 줄일까 하는 순간에 다시 신호가 바뀐 거예요. 녹색으로 가도 되겠지? 다시 밟고 가는데 자전거. 당시 사고가 날 뻔한 현장입니다. 왕복 7차로의 도로다 보니까요. 차량 통행이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구간 역시 다른 곳에 비해서 길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전거를 다 보고서는 지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횡단보도로 진입한 자전거, 하지만 이내 신호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로의 차량을 멈췄는데요. 야, 네. 그 다음에 진짜 예, 4차로의 차량은 그대로 갔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죠? 따라하던 소리는 뒷차가 앞에 차가 이제 녹색 신호를 바뀌었는데 안 가니까는 빵하고 누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차가 오는 걸 보고 조심하라고 빵하고 누른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사고로 이어졌으면은 진짜 큰 사고로다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 진짜 아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으로 바뀌는 순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이런 사고 횡단보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사고 났으면 자전거 운전자 훨씬 더 잘못한 거죠. 자전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자전거를 끌고 가야죠. 다행히도 1차로 차, 2차로 차는 보고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3차로에서 저 뒤에서 달려오다가 한 100m 뒤에서요.
신호가 빨간불이네. 속도를 줄일까? 저 앞에 가서 서야 되겠지? 좀 더 가서 속도를 줄이지? 하는데 중간에서 한 5, 60m 전에서 신호가 딱 바뀌면 그냥 가도 되지? 그냥 밟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뒤늦게 들어오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1등으로 출발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던 차들이니까 앞에 있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속도를 줄여서 먼저 서 있던 차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길을 건너는 행위,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확인은 필수, 잊지 마세요. 컴컴한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 1차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전광판에 도로 살얼음 조심해라 라고 떠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제설차와의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도로 살얼음 주의라고 써 있죠. 감속운에 갑니다. 앞차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네, 뭔가요? 번쩍번쩍번쩍 가운데 쪽에서 번쩍번쩍 거렸는데요. 네, 터널 입구 다 왔습니다. 이게 뭐야? 충돌을 피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 지나가는 찰나에 그 갓길에 있던 제설차가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제가 피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설차의 앞에 눈을 밀고 가는 삽처럼 생긴 커다란 거요. 그 제설판이 갑자기 들어오네요. 제보자가 지나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꺾어 들어온, 그래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터널 바로 입구인데요. 터널은 이쪽은 눈이 안 오거나 눈이 조금 왔는데 산 너머에는 눈이 많이 내렸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제설차는 산 너머에 제설 작업을 하고 와서 여기 평소에는 닫혀 있는데요. 작업하기 위해서는 요 열고 와서 다시 가서 건너편에 작업하러 가려던 중에 제보차와 부딪힌 사고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피해자라는 거는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1차로 지금 9대 1이 나왔습니다. 9대 1이요? 네, 9대 1이 나왔는데 상대 측에서 그걸 인정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번 사고 제보자로서는 완전히 날벼락이죠. 왼쪽에 뭔가 번쩍번쩍번쩍번쩍 하고 있는데요. 앞에 차 갔어요. 이번에 내가 갈 차례예요. 내가 갈 차례인데 여기서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만일 제보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이라면 그러면 제보자가 잘못했지만 전조등 정상적으로 켜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쑥 들어오는 거 좀 못 피해요. 예상도 못하고요.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마땅한데요. 번쩍번쩍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피해가세요. 중앙브리드 쪽에서 번쩍번쩍하면 2차로 쪽으로 피해가시고요. 오른쪽 갓길에서 비상등 킨 차가 있다든가 번쩍번쩍하는 차가 있을 땐 1차로 피해가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고속도로는 차가 고속으로 달려야 되는데 차가 서 있어요? 그럼 서 있는 차 이상하니까 속도를 줄여서 옆차로로 피해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늦은 밤 도로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피해가는 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